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한정아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자, 질문을 보내주신 한정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경력 많으신 분들이 왜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요? 생산직 위주로. 사실 안전사고는 누구한테는 다 일어납니다. 네. 안전사고는 뭐,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매년 발생합니다. 매년 여러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뭐, 대기업 같은 데도 안전사고 일어납니다. 뭐, 안전사고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시설물 일을 하다가, 예, 당하는 거. 보통 이제, 안전사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추락, 그리고 협착이 뭐냐면 끼임이죠. 네, 끼임, 그리고 배임, 절단, 그리고 넘어짐. 보통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발생합니다. 이 안전사고로. 보통 안전사고, 사망사고 발생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추락, 그리고 협착, 기계 사이에 낑기는 거.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이 안전사고로 이제 사람 죽었는 게, 네, 협착에 의해서. 네, 추락물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적재물. 적재물에 의한 사고. 적재물이 추락해서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 그리고 지게차와 충돌. 최근에 발생했던 건 지게차 충돌하면 지게차 이제 밑에 사람이 깔리면서 발생하는 거.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전사고죠. 이게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참, 애석하게도, 꾸준히 일어납니다. 꾸준히 일어나는데, 대부분 근데 안전사고, 이제, 당하시는 분들. 안전사고의 피해자들. 피해자는 생각보다 초보자보다 경력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전사고 뉴스 같은 데 보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런 공장이나 어떤 시설물 같은 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심자가 다친 경우는 다치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심한 다침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다쳐가지고 뭐 죽거나 뭐큰 부상을 입거나 하는 분들은 공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못해도 5년 이상 일한 사람들, 20년 일한 사람들. 제가 예전에 일할 때도 손가락 3개 날라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공장에서 일한 지가 25년. 절곡에서 일했는데 실수로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접합이 안 돼서 잘린 채로 그냥 봉합해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왜 경력 많은 분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자, 경력 많은 사람들이 안전사고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왜 경력 없는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적게 일어나라고 볼수 있잖아요. 왜 초심자들은 안전사고 생각보다 적게 일어나냐? 그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 위험한 업무는 안 맡깁니다. 업무를 안 맡기고 대부분 위험한 업무는 경력자들의 몫입니다. 어느 공장을 가건 어느 시설을 가건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자들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일을 시키고 보통 어렵거나 아무나 할수 없거나, 좀 높이가 있거나, 누구보다 좀 위험하다 생각되는 거는, 이 공장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이쪽에서 일을 오래 해본 사람이 맡아서 합니다. 거의 웬만한 공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한 업무는 경력자들이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안전사고가 다 대부분 위험한 업무. 위험한 공정, 아니면 위험한 장소.
제도가 보호 안 되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경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안전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뭐첫 번째도 중요한 내용이 하지만 두 번째가 사실 메인 골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력자들이 안전수칙을 대부분 안 지켜서 발생합니다.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봤기 때문에, 자주 일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야. 뭐 맨날 하던 건데 뭐뭔 일이 발생하겠어? 네. 아, 진짜요? 그래서 보통 경영자분들이 안전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뿐사뿐 뭐 현장 같은 데도 정말 안전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경영자분들이 뭐 자주 왔던 데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막 걸어갔다가 막 빠지고 막 기계 확인해보고 여러 번 확인해보고 돌려야 되는데 그냥 돌리다가 뭐 자기한테 티어가 다친다거나 초보자들은 안전수칙을 무조건 지킵니다. 무조건 지켜요. 초보자들은 대부분 시키는 대로 합니다. 초보자들은 웬만해서는 안전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수칙이 어기면 욕먹기 때문에. 그, 상급자들 욕먹기 때문에.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가장 배우는 게 안전수칙이에요. 뭐, 어느 장소 가지 마라. 뭐, 이거 확인해라. 뭐, 기기 같은 거 뭐, 순서에 맞게 써라. 뭐 이런 걸 처음부터 들어가서 배우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어기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력자분들은 워낙에 자주 보고 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별로 이런 거에도 신경 안 써요. 귀찮아합니다. 대부분의 경력자분들이 막 이런 거막 수칙 지키고 뭐 어디 뭐 가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을 해요. 관대하게. 그거 안 지키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자주 갔던 데인데. 내가 자주 만졌던 건데. 뭔지 발생하겠어.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다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한정한 이것도 공감하실 거야. 경력자들이 다루는 장비들 중에 노후화 장비가 많습니다. 아, 요즘에 그 공장의 장비나 뭐 시설 장비가 최신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최신인데, 공장에 가보면 한두 개씩 노후 장비는 있어요. 노후 장비. 공장 설립 때부터 만들어진 거. 왜냐하면 공장이란 곳이 장비를 한 번에 싹 바꾸지 못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기 때문에 서서히 하나씩 중간중간 교체는 할지언정 한 번에 통째로 뜯어 고치지 못해요. 공장을 새로 뭐, 철거해가지고 새로 짓지 않는 한은. 예. 초보자들은 노후화 장비를 맞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법도 까다롭고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화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 공장의 기계를 많이 만져본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합니다. 노후화 장비라고 하면 뭐냐 하면 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장비들은 안전 센서가 다돼 있습니다. 이 안전 센서가 뭐냐 하면 기계가 작동 중에 사람의 체온이 감지가 되면 기계가 알아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기계 공정 과정에 로봇이 이렇게 뭔가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 손을 딱 치면 어쩌 그러면 근처에 가기도 전에 한 50m 전에 사람 손이 딱 움직이면 기계 알아서 딱 멈춰요. 이제 기계를 찍어서 만드는 프레스 공장도 마찬가지야. 신식 프레스는 다 센서가 달려 있어요. 사람의 열감지가 이렇게 인식이 되고 뭔가 이제 다가온다는 느낌이 되면 알아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자동 정지가 돼요. 노후화 장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의 손이 들어오건 발이 들어오건 그냥 무조건 다 찍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 수작업이에요. 자동 작업이 아니라 수작업입니다. 네. 뭐 CNC나 NCT도 요즘 거는 다 자동화죠. 이제 수치 다 입력하고 물건 걸어놓기만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옛날 거는 하나 넣었다 하나 빼고 하나 넣었다 하나 빼고 이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요즘 건 돌리면 알아서 문이 닫을려 닫혀요. 기계가. 근데 닫히고 작업 중에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기계가. 잠금장치가 딱 걸려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끝까지 끝내기 전까지는 안 열려요. 정지 안 걸어놓으면. 근데 옛날 거는 작업 중간에도 그냥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냥. 경력자들은 작업하는 중에도 이게 돌아가나 잘안 돌아가나 하면서 순간 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업물이 고정이 돼가지고 잘 깎일 수도 있지.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그러면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센서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기계가 알아서 찌르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관과하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경력자를 하더라도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실수도 하고. 경력자라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거기 빠질 수도 있어요. 보통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이 노후화 장비를 작업을 하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빠졌는데 거기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 그래서 사고를 당한 경우 많아요. 평소 같으면 안 당했는데 그날따라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잠깐 여기 길에 섰더니 나도 모르게 다리 꺾이면서 이렇게 몸이 들어간 거야. 왜냐? 경력자건 초보자건 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방심이나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근데 경력자들은 워낙 늘상 보던 장비이고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방심하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노후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센서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있건 안 들어가 있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자들이 설비와, 기계 조작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경력자들을 부릅니다. 경력자들이 수리를 해요. 수리 중에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수리 중에. 수리 중에서 사고 나서 산재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를 만지다가. 초보자들한테 뭐 기계 문제 생기면 고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 기계를 만져보고 오래 다뤄본 사람들이 이제 기계 기능을 아니까 높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옆에서 너 보고 있어라고 내가 좀 해볼 테니까. 그러다가 기계가 작동하는데 작동 안한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작동해가지고 다치어가지고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멈췄는지 알고 보다가 기계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걸 안 보고 있다가 다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한네 가지 정도? 요거 말고도 좀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초보자가 절대 안 다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초보도 다쳐요. 다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예전에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줬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초보자가 아니라 경력자였던 걸 기억이 나요. 그분은 좀 오락이 다치긴 했는데 아무튼 경력자건 초보자건 간에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안 다치는 게. 절대 안 다치는 게 최고예요. 난 현장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몸만 다치고 몸 안성하고 온전한 몸으로 계속 오래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때 일을 정말 잘하다가도 사고 나서 다치면 공장에서 그냥 나 쓸모없는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한순간에 그냥 나는 그냥 공장의 골칫덩어리.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몸이 언제랄 때만 이 사람이 나를 내 기술자나 뭐 나의 직급 인정해 주는 거지. 다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쳐가지고 불구가 돼봐.
공장에서 책임져 주냐고요. 책임 안 져줍니다. 이걸로 산재까지 한다. 그럼 공장에서 나를 어떻게든 쫓아 보내려고 할 거예요. 이게 다쳐도 참 문제가 많은 게, 뭐 살아있다 하더라도, 뭐 손가락이 절단된다거나, 뭐 다리 인대가 나와가지고 평생, 뭐 휠체어 생활이 진다거나, 평생 절뚝거리고 생활하면 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심하게 다치면.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같은 데 있죠.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게 보통 산재 가지고 회사랑 얘기하면 안 해줍니다. 산재를 받으려면 내가 회사를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산재까지 가버리면 중소기업이 손해를 많이 떠안거든요. 감사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도 자주 들어와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크게 났던 곳이니까 이제 검사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과실 여부 같은 거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재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대출을 하는 것도 제한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중소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라 은행에 빚져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공장을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공장들이 중소기업 같은.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 제한 걸리면 공장 돈 메꾸기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산재를 어떻게나 안 하고 공상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안 다치는 게 최고예요. 경력자건 초보자건 간에. 아무튼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경력자이건 초보자이건 간에 일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늦게 해도 괜찮아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안 다치는 게. 다치면 본인 손해예요. 저도 다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치면 얼마나 손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